자, 안녕하십니까. 뉴젠드 미스입니다. 오늘은 이제 또 렌트 집을 보는 또 날입니다. 한, 오늘 세 군데 볼 예정인데, 시간 봐서 너무 애매한 집이 나오면, 솔직히 엊그저께 한 찍었는데, 그거는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안 좋은 집이라서, 좀, 이게 한 집 알아보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예, 집을 뭐, 한두 집 보고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예, 근데 운 좋게 나와주면 땡큐인데, 운 좋게 안 나오는 경우가 뭐 다반사죠. 뭐 다 안 좋지 뭐. 예,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집을 가서 보고, 날씨가 또 갑자기 아침까지 안 좋았는데 또 쫙 좋아지네요. 예, 이따 가서 렌트 집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집입니다. 뭐 새로 칠을 싹 하고 해서 이쁘게 했네요. 예. 안에도 이뻤으면 좋겠다. 예. 신발은 벗고 들어간 거 보면은, 이제 아주, 나이스. 물어보고 다시 찍겠습니다. 자, 허락을 받고, 예, 카펫이 없는 집이네요. 예. 다, 소개는 싹 다 고쳤네. 예. 카펫이 없는 집이고, 사람 엄청 많네. 다 고쳤네. 야. 괜찮네요. 싹 다 고쳐놔서. 방 세 개째 방이고, 방 세 개고, 목욕탕 하나. 와, 싹 다 고쳤네. 이거 뭐 괜찮네. 이 정도면. 그리고, 네 개네, 방이. 아, 네 개인데 목욕탕이 하나 아니구나. 아, 언수이시네. 아, 여기 또 있네. 오, 괜찮네. 방 네 개, 화장실 두 개면 괜찮네. 네. It's fine. 그리고 주방. 오우, 오늘 날씨 대박이다. 그리고 이쪽 컷이, 이게 문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은데. 아, 록버너가 있어가지고 괜찮네요. 예. 괜찮네. 예, 나쁘지 않네요. 예, 뭐 괜찮네. 예. 뒤에 야드도 깔끔하고 싹 다 고쳐놔서. 예. 그래도 샤시로도 어느 정도 해놓고 싹 다 하지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. 게러지 여기 있고. 예. 괜찮네요. 예. 가든도 뭐 이 정도면 적당하고, 저 뒤에도 있고, 게러지 있고, 괜찮습니다.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집을 싹 고쳐놨네. 예. 사람 많이 온다. 야. 아무튼 굿. 자, 다른 집이 안 돼. 아, 요즘 학생들이 많이 오네요. 학생들이. 아, 저, 아, 학생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네. 아무튼 또 다른 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은 훨씬 상태가 좋네요. 밖은. 예. 아,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. 예. 그, 이게 바베큐 테이블도 밖에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거여서. 저번엔 그냥 있는 것 같고. 제가 볼 땐 할머니, 할아버지 살던 집을 임대 놓는 것 같아요. 예. 자, 집을 보고 나왔습니다. 어쩐지 딱 저 집은 딱 분위기가 할머니, 할아버지가 쓰던 집 같더라고요. 딱, 아, 이거 촬영 못 하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. 촬영 못 하게 막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안 된다. 눈으로 보거라. 예. 그래서 일단은, 예, 보고 왔습니다. 예, 그래서 저 집도 좋은데, 이게 일단은 유학생이라는 신분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, 한국을 잘 알면은 좋은데,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렌트를 하는,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신분, 아니면 인컴 증명이, 뭐 솔직한 얘기로 그, 렌트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렌트를 하는 주인 입장에서는
이제 안정적으로 뭐 이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, 그러니까 부자면 좋겠지. 왜냐면은 렌트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.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한번 겪어본 사람들 아 대충 딱 아는데,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국에서 인컴 뭐 이거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약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딱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이라서 아 이거 조금 이런,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요. 느낌이 딱 보면. 그리고 우리가 딱 바로 맞닥뜨리면은 괜찮은데, 이 렌트 얻을 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개런터로 제가 들어가도 뭐 하루 이틀이지. 뭐 그러니까 개런티는 뭐 유학 오신 분들 중에 뭐 솔직히 뭐 여기 뭐 사기 치려고 온 사람들 없으니까 제가 개런터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, 이제 그거를 이제 어필을 좀 해야 돼요. 예, 네, 어필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. 회사직들은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. 예, 어렵긴 한데 뭐 이래저래 이제 그래서 뭐 각자 유학원들끼리 뭐 그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. 뭐 약간 뭐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다든지 뭐 이런 가짜 히스토리를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집을 얻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. 예, 뭐 사실 고지고대로 다 넣었다가는 뭐 한국 쪽의 기록이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버리면 끝이거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만 뭐 여기 유학원 분들이 솔직히 뭐 요즘 뭐 개나 소나 유학원 다시면 개나 소나 아직까지도 솔직히 개나 소나는 아니거든. 예,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 다 그것도 다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개런티를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, 이제 그거를 집주인이나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느냐가 문제죠. 지금 같은 집 같은 경우는 집은 참 좋은데 약간 애매하다. 예,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예, 그렇습니다. 예, 또 다음 집으로 오늘 세 집은 바쁘네. 바빠 하여튼 시간대가 몰려 있어가지고 예, 그렇습니다. 예, 또 다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세 번째. 오늘은 집들이 다 상태가 좋네. 예, 나쁘지 않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예, 오 좋네. 예, 집들이 괜찮습니다. 예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.